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이고요. 크리스마스 이브네요. 지금 10시 반 정도 됐고요. 여기는 용평 골드 정상이에요. 골드 정상. 이야, 풍광이 어마어마하죠? 며칠 또 눈도 내렸고, 또 오늘 날씨가 지금 살짝 눈발이 날리긴 하는데, 눈 내리는 날씨가 아니고요. 눈발이 날리는 날씨예요. 기온도 영하 14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8도까지 올라왔어요. 오후에 2시 정도에는 마이너스 1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또 바람도 안 불어요. 바람이 살짝 불긴 하는데 여기 뭐 정상에서 부는 거고, 저기 아래쪽에 레드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바람이 안 부기 때문에 컨디션 좋아요. 설질도 보시면은 이래. 이야, 역시 용평이에요, 용평. 지금 그런데 골드 정상 열었는데 골드 파라다이스를 안 열었어요. 저기 보이는 연결 지점 보이시죠?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요. 아직 제설 중에 있어요. 제설 중에. 레드 파라다이스로 돌아서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풀이 있더라고요. 여전히 아직 제설 중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말이면 충분히 열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가 열었어요.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를 열어가지고 곤돌라에 줄을 쫙 섰어. 오늘 또 연휴고 하니까 그렇겠죠? 그래서 거기를 가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이제 뭐 길게 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일단 이런 것들 쭉 달려보고요. 이따가 베이스 내려가서 또 말씀드릴게요.